교도소 하면 어둡고 비좁다는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이런 교도소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옮겨가는 광주교도소는 인권 친화적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저 미성년자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은 암묵주 투자 보고 탈을 나간다니까. 비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교도소 감방. 방장이나 뺑기통 등 숱한 소고가 생산될 정도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교도소가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 문웅동에 새롭게 들어선 광주교도소는 700여 개 수용실 가운데 62%가 혼자서 생활하는 1인실입니다. 다인실의 경우도 3인실과 5인실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시설은 쉽게 말하면 10명, 15명 이런 대규모 수용 거실이었습니다만은 이곳에서는 3인실, 5인실, 1인실, 3인실, 5인실 위주로 차디찬 마루바닥은 난방이 되는 온돌로 바뀌었고 좌변기와 샤워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또 재소자들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충격 완화 시설과 손잡이 등을 설치했고 혈액투석실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4년의 삼각동 시대를 마감하는 광주교도소는 오는 19일 문웅동의 새 건물로 옮깁니다. 수용자 1,7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에서 호송차가 동원되고 경찰이 경비에 나서는 등 대규모 수송작전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